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59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자, 박싱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싱데이는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이루는 말로 영국, 호주 등 연연방국가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과거 봉건시대 유럽 영주들이 주민들에게 상자에 선물을 담아 전달해주고 하루 휴가를 주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59쪽 첫째 줄입니다. Love only grows, 사랑이 자랍니다. By sharing, 공유함으로써, 나누어 가짐으로써. share는 공유하다, 나누어 갔다 이런 뜻이죠. 자, 공유함으로써 사랑이 자라납니다. You can only have more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By giving it away to others. 남들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자, give it away. 줘버리다 이 말이죠. 남들에게 그것을 주어버림으로써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이었습니다. What is Boxing Day? 그럼 Boxing Day는 무엇인가? 자, Boxing Day has nothing to do with the sports of boxing. The sports of boxing이라는 건 권투 경기죠. Have nothing to do with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Has nothing to do with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Boxing Day는 권투 경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자, When is Boxing Day celebrated? 언제 Boxing Day가 경축이 되는가? 기념이 되는가? 자, Boxing Day is celebrated on the 26th December. 12월 26일에 Boxing Day는 기념이 됩니다. 경축이 됩니다. The simplest answer, 가장 간단한 대답은 would be that, 대절이할 겁니다. 자, 대절 전체가 비동사 뒤에 나와서 주격 보호로서 쓰였죠. Christmas is too short. 크리스마스가 너무 짧아서, so, 그래서 people had added on another holiday called Boxing Day. 사람들이 Boxing Day라고 불리는 또 다른 휴일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분사가 명사 홀리데이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홀리데이 뒤에는 주격 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oxing Day is on the 26th of December. Boxing Day는 12월의 26번째 날입니다. 즉 12월 26일입니다. 이거죠. 자, 특정한 날에는 전치사 오늘 씁니다. And is a national bank holiday or public holiday in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Ireland. 자, 이러이러한 나라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건 대영제국이죠. 영국입니다. 영국과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에서 박싱데이는 국가적인 은행의 국경일 또는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자, it,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그것, 즉 박싱데이를 뜻합니다. 자, 박싱데이는 has been celebrated, 경축되어져 왔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죠.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and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eating 앞에 by가 생략되어 있죠. celebrate는 기념하다는 뜻입니다. 자, Boxing Day는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기념이 되어져 왔고요. eating all the leftovers from Christmas Day. 성탄절에서 온 남은 음식들을 먹어 치움으로써 기념이 되어져 왔습니다. leftover라는 거는 남은 음식이죠. The origin of the day, however, 그러나 그날의 기원은 are steeped in history and tradition. 자, steep이라는 거는 깊이 스며들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형용사로 가파르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나 그날의 기원은 역사와 전통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60쪽의 첫째 줄입니다. Why Boxing Day? 그렇다면은 왜 Boxing Day인가? 자, there are 뭐뭐가 있다. 자, 뒤에 복수명사 쫓아오죠. There are many arguments,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about, 이하에 대한. The origin of the name Boxing Day. Boxing Day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All the answers below are valid. 자, 아래에 있는 모든 정답들은 are valid 근거가 있습니다. valid 하면은 타당한 근거 있는 이란 뜻이죠. So, 그래서 one or even all of them may be correct. correct는 올바름. 하나 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올바를지도 모릅니다. 자, correct라면은 올바른 이란 뜻이죠. So, a Christmas box in Britain.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상자는 is a name for Christmas present. 자, present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이름입니다. 자, present는 선물이죠. Boxing Day was traditionally a day off for servant. A day off 쉬는 날이죠. 그래서 a day off for servant 하면은 하인들에게 쉬는 날입니다. Boxing Day는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a day off for servant 하인들에게 쉬는 날이었습니다. And the day 그리고 이러이러한 날이었습니다. When 이하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 they received a Christmas box from the master. 자, they는 누구죠? Servant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from the master 주인으로부터 하인들이 여기서 they는 하인들이에요. 요 servant랑 같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박스를 받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when 이하는 앞에 나오는 데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servant, 그 종들이 우드, 자, 우드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죠. The servant would also go home on a boxing day. 자, 종들이 boxing day에 집에 가곤 했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give Christmas boxes to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에게 to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상자를 주기 위하여 자, to 앞에는 in order 또는 소외지가 생략되어 있죠. 그들의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박스를 주기 위해서 종들이 박싱데이에 집에 가곤 했습니다. 자, a box. a box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는 was placed 수동 형태 위치가 되다 이게 동사입니다. The poor라는 거는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money, 돈을 correct, 모을 수 있는. 자, to correct가 명사 a box 꾸며주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박스가 was placed in a church, 교회에 위치가 되었습니다. 언제? 크리스마스 데이에. 특정한 날에 전치사 오니죠. 그리고 그 박스가 opened, 열렸습니다. The next day, Boxing Day. 그 다음날, 그쵸,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Boxing Day에 그 박스가 열렸습니다.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opened가 누구랑 병렬이죠? 그쵸, was placed와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제 the box was opened 이런 문장입니다. 상자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접속사를 남겨놓는 분사구문에 대한 문법 설명입니다. 때나 조건 혹은 양보의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After Mrs. Taylor came into the classroom, she let us know the result라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coming 앞에 after를 남겨놓는다는 거죠. After coming into the classroom, Mrs. Taylor let us know the result.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냥 coming into the classroom이라고 쓰면은 이게 그녀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테일러 여사가 결과를 얘기해 준 건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준 건지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테일러 여사가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하여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남겨놓는다는 거죠. 자, Great Sailing Ship 대형 범선들입니다. When 뭐뭐 할 때 자,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한 거죠. 원래 문장은 when they were setting sail인데 이게 when setting sail이 된 겁니다. 출항을 할 때 대형 범선들은 would have sealed timber box, 자, sealed 봉인된 timber box 목재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containing이 곧바로 명사 박스를 꾸며주죠. 자, money를 포함하고 있는 머니를 포함하고 있는 자, 어떤 머니? 자, 온보드 탑재된 머니죠. 뭐하기 위하여? 글럭 행운을 위하여 행운을 위해서 배에 탑재된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를 출항할 때 대형 범선들은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If the voyage was a success 자, voyage 항해 여행입니다.
자, 만약에 항해 여행이 어석세스 성공적인 것이었다면, 자, 석세스라는 추상명사에 어를 붙이면은 보통 명사가 되죠? 성공적인 일입니다. The box was given to a priest. 자, be given to 어디 누구에게 주어지다. 그 상자가 priest, 성직자에게 주어졌고요. Open at Christmas, 성탄절에 열려졌고요. The contents given to the poor. 내용물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The poor는 poor people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The를 쓰고 형용사를 쓰면은 복수보통명사, 뭐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원래 문장이 and the contents were given to입니다. 그게 분사어문이 돼서 the contents being given to가 된 거고요. being이 생략되고 the contents given만 남은 겁니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종속절의 주어도 남겨놓는 분사어문, 우리는 이러한 분사어문을 독립분사어문이라고 부릅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would great sailing ship put on board when setting sail? 자, 항해할 때, 출항할 때, when setting sail. 출항할 때 대형 범선들은 무엇을 배에 탑재했는가? 자, on board는 탑재한이란 뜻이죠. Great sailing ship. 자, 대형 범선들은 would have sailed timber box, 봉인된, sealed, 봉인된 목재 상자를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어떤 상자? Containing money for good luck. 행운을 위하여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를 대형 범선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61쪽 첫 번째 줄입니다. What do people do on Boxing Day? 사람들이 Boxing Day에 무슨 일을 할까요? 자, 특정한 날에 전치사 옷 쓴다고 했죠? 자, Boxing Day has been an important day for sporting event. Boxing Day는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위한 중요한 날이어 왔습니다.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Fox Hunting, 여우 사냥이 was a popular sport with the upper class. 자, upper class라는 거는 상류층입니다. Fox Hunting이라는 거는 여우 사냥이죠. 전통적으로 여우 사냥은 상류층에 있어서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자, it was a traditional part of Boxing Day until 2004. 그것은 웬 이하인 2004년까지 Boxing Day의 전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뭐죠? 그렇죠. 이시 가리키는 거는 Fox Hunting 여우 사냥이죠. 자, ban이라는 거는 금지입니다. ban on이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 금지 이런 뜻이고, put an end to는 뭐뭐를 끝내다 이거죠. 자, in its traditional form, 그 전통적인 형태의라는 뜻입니다. 자, 이 Fox Hunting 여우 사냥에 대한 ban, 금지입니다. 여우 사냥에 대한 금지가 그 전통적인 형태의 사냥을 끝냈던 2004년까지 그것, 즉 여우 사냥은 Boxing Day의 전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Hunters still gathers. 자, 사냥꾼들이 여전히 모였습니다. 모입니다. 자, dressed라는 거는 입은 채로, 뭘 입은 채로? Resplendently 하면은 화려하게 이런 뜻이죠. In red hunting coat. 자, 이는 여기서 착용해 인 뭐뭐를 입고서 이런 뜻입니다. 빨간색 사냥 코트를 화려하게 입은 채 hunters, 사냥꾼들이 still gather 여전히 모입니다. 자, 여기서 to는 뭐뭐에 맞춰서 이런 말이죠. To the sound of the hunting horn이라는 거는 사냥용 경적 소리에 맞춰서 이 말이죠. 사냥용 견적 소리에 맞춰서 사냥꾼들이 여전히 빨간색 사냥 코트를 화려하게 입은 채 모이게 됩니다. But 그러나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자, it은 가짜 주어 가조입니다. 가짜 주어 가조가 있다는 거는 뒤에 진짜 주어 진조가 있다는 소리죠. 자, forbidden 금지된, chase는 추적하다. 자, compromise라는 거는 타협, 화해 뭐 이런 뜻입니다. Artificially 인공적으로 laid 놓여진 트레일 오솔길. Since it is now forbidden to chase foxes with dog. 개를 가지고 여우를 추적하는 게 지금은 금지가 됐기 때문에 a compromise has been reached. 타협점이 찾게 됐고요. The dog now follow artificially laid trails. 개는 지금 인공적으로 놓여진 오솔길을 따라갑니다. In recent times, 최근에는 the day has become synonymous with many sports. 자, synonym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synonymous 하면은 동의어의란 뜻이죠. 그 날은 많은 스포츠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Horse racing, 자, 말 경기, 말 경기가 is particularly popular,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With race days,
held all over Britain. 자, all over Britain이라는 거는 영국 전역이죠. 이 hold, held, held인데 held는 개체가 되는 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라가 생략됐네. 영국 전역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 경기 날과 함께 말 경기가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문법 구조 설명입니다.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합니다. 그쵸?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of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자, it was too far for her to walk in high-heeled shoes. 자, 하이힐 신발을 신고 그녀가 걷기에는 너무 멀다. 그래서 to walk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되죠. 그녀가 걷는 거니까요. It was foolish of her to ignore his advice. 자, 그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 누가 무시한 거죠? of her, 그녀가 무시하는 거죠.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쓴 이유는 앞에 foolish라고 하는 성질 상태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의 충고를 그녀가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in order to, so as to 구문 설명입니다. 생략이 되는 애를 먼저 써줍니다. in order나 so as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써줍니다. in order for 의미상의 주어, not to 부정사, 요 어순을 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to 부정사 앞에 not을 쓰고요. 그 not 앞에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합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그 남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In order for his daughter not to fail in the exam. 그의 딸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in order나 so as가 생략이 되니까 먼저 써주고요. for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고요. not을 to 부정사 앞에 써줍니다.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바로 앞에 not을 쓰는 거죠. in order not to 부정사, so as not to 부정사 용법을 참조해주세요. 자, it is also traditional.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그쵸? 그것은 또한 전통적이다.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죠. 자, 그럼 for는 뭘까요? 그쵸. for는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럼 진짜 주어, 진주어는 어디가 있죠? 그렇죠. to hold가, to hold 이하 전체가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자, it is also traditional. 또한 전통적입니다. 뭐가? The football and rugby league in England,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노던 아일랜드의 축구 럭비 리그가 to hold full program of matches on Boxing Day. Boxing Day에 경기 프로그램 전체를 개최하는 것. 그것은 또한 전통적입니다. hold라는 거는 개최하다 이런 뜻이죠. Originally, 원래 matches on boxing days. 자, boxing day의 경기들은 were played. 자,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되었습니다. Against local rivals to avoid teams and their fans having to travel long distance after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데이 이후에 팀과 그들의 팬들이 먼 거리를 travel,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 박싱데이의 경기는 지역 경쟁자 팀들을 상대로 경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enjoy, finish, stop, mind, consider, avoid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동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자, having to 뭐뭐 해야만 한다. having to travel 여행해야만 한다라는 동명사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명사 목적어 앞에 있는 teams and their fans 이 부분이 바로 자, having 이하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having to 앞에다가 썼다는 거죠. Boxing Day is also a time. 자, Boxing Day 또한 이러이러한 때입니다. 자, when 이하는 time을 꾸며주고 있죠. 자, the British showed their eccentricity by taking part in all kinds of silly activities. 자, eccentricity, 기이한 행동입니다. take part in, partake in, 자, 참가하다는 뜻이죠. all kinds of silly activities, 자,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들입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행동들에 참가함으로써, 영국이 그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때가 바로 박싱데이입니다.
자, these, 여기서 these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all kinds of silly activities입니다.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such as 이와 같은 자, 이 unusual tradition 특이한 전통들을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같은 swimming in icy cold water 얼음같이 차가운 물 속에서 수영하기 fun run 재미있는 달리기 charity 이벤트 자선 행사들 과 같은 자,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그러한 특이한 전통들을 이것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en was fox hunting forbidden in its traditional form? 자, 여우 사냥은 언제 그 전통적인 형태를 금지당했습니까? 자, 정답은 fox hunting was forbidden in its traditional form in 2004. 자, 2004년에 여우 사냥은 그 전통적인 형태에 있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62쪽입니다. What is the new Boxing Day sport? 그렇다면 새로운 Boxing Day sports는 무엇인가? 자, another sport. 자, emerge라는 거는 나오다 이런 뜻이죠. 자, another sport to emerge in recent years. 최근에 in recent year. 자,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스포츠는 is shopping, 쇼핑이다. Sadly,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슬프게도 자, after time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was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once는 한때 이런 뜻이고 relaxation 휴식입니다. What was once a day of relaxation and family time? 한때 휴식의 날 가족 시간이었던 것이 has become the start of a crazy shopping season. 자, crazy 미친이죠. 미친 쇼핑 시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in the United Kingdom,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and 뉴질랜드. 영국과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Boxing Day is primarily known as a shopping holiday. 자, be known as라는 거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자, primary는 원래 이 말이죠. 자, 이러이러한 나라에서는 Boxing Day는 shopping holiday, 자, 쇼핑하는 휴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much like 매우 흡사하게 Black Friday, which is the day after Thanksgiv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이후의 날인 Black Friday와 매우 유사하게 영국과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Boxing Day가 쇼핑 홀리데이, 즉 쇼핑하는 휴일로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62쪽 여섯 번째 줄입니다. Shop owners, 가게 주인들이 open their stores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그들의 가게를 엽니다. And offer, 그리고 제공합니다. 자, open과 offer가 end 앞뒤에 병렬 구조도 있죠. Dramatic discount, 자, 극적인 할인을 제공합니다. 자, offer 제공하다. 자, 뭐 하기 위하여? to 앞에는 in order가 생략돼 있죠. To clear unsold Christmas stock. stock이라는 거는 재고품입니다. 자, unsold, 팔리지 않은 성탄절 재고품을 clear, 정리하기 위하여 가게 주인들이 dramatic discount, 극적인 할인을 offer, 제공합니다. People stand in lines all night. 사람들이 밤새 all night, 밤새 줄을 섭니다. stand in line이라는 건 줄 서다 이 말이죠. To be, 뭐뭐 되기 위하여, 자, 뭐 되기 위하여? The first one,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첫 번째 사람? To get the best deal. 자, deal은 거래, 합의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거래를 얻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섭니다. Stand in lines, 줄을 서다 이런 말이죠. 자, because of the crowds. 자, crowds라는 건 군중이죠. 군중들 때문에. 자, because of 다음에 명사 씁니다. because 다음엔 주어 동사 쓰는데 주의해야겠죠? 자, 군중들 때문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choose to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하고요. avoid a riot, 혼란을 피합니다. 자, riot는 혼란이죠.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do many people choose to stay at home rather than shop on Boxing Day? 자,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Boxing Day에 쇼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하는가? Many people choose to stay at home.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합니다. Because of the crowds, 군중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63쪽에 첫 번째 줄입니다. Reclaim the spirit. 그 정신을 되찾아라. Reclaim, 되찾다 이런 말이죠. Philanthropy는 박의 정신입니다. Philanthropic 하면은 인정많은 이란 뜻이에요. The Philanthropic Christmas Tradition, 인정많은 크리스마스 전통이죠. 무슨 전통? Of giving gift and money to helpers and household staff. 도움을 주는 사람과 집안일을 거두는 사람에게 선물과 돈을 주는 인정많은 크리스마스 전통이죠. 뭐하기 위하여? To supplement wages, 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 supplement 보충하다, wage 임금이죠. 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과 집안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돈을 주는 그러한 인자한 크리스마스 전통이 still continues, 여전히 계속됩니다. 자, still은 여전히, continue 계속되다, 동사죠. And business, 그리고 사업체가 also 또한 grant 수여합니다. 자, 뭐를 수여합니다? Bonuses and other privilege. 자, 상여금과 다른 특혜를 줍니다. 누구에게? To their employees,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줍니다. 그랜트는 주다 이런 뜻이에요. 프리빌리지라는 건 특혜입니다. 사업체가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상여금과 다른 특혜를 또한 줍니다. School collect money and gift. 학교가 돈과 선물을 모읍니다. And send them. 자, 데미 가리키는 거 뭐죠? 앞에 나오는 학교에서 모은 돈과 선물이죠. 그 돈과 선물을 to other neighboring poor country, 다른 이웃하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보내버립니다. In any case, 아무튼, at any rate, 아무튼,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무슨 방법? Celebrate는 경축하다죠? To celebrate the day, 그날을 경축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그날을 경축하는 최고의 방법은, of course, 물론, is by sharing your happiness with the most deserved. The most deserved라는 건 가장 귀한 사람들이죠.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되니까 가장 귀중한 사람들과 당신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this very special day, 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이 아주 특별한 날이 gives us an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us는 간접 목적어, an opportunity는 직접 목적어죠. 무슨 기회? 투부정사 ER 기회. 자, 투부정사가 명사 opportunity 꾸며주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자, give back to라는 거는 되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에게 되돌려줄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뭐를 되돌려줄? 자,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샤워는 쏟아붓답니다. 소나기죠. What has lovingly been showered upon us?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베풀어져 온 것을 사회에게 되돌려줄 기회를 이 아주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줍니다. The true sentiment of the day. 자, sentiment는 감정입니다. 그날의 진정한 감정은 must never be lost,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조동사 비과거분 사용태 잘 봐두세요.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should inspire us to be more charitable in our lives. 자, inspire 격려하다, charitable 관대한. 자, 우리의 삶에서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us는 목적어죠. 그러면 to be 이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이죠.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Boxing Day give us? 그렇다면 Boxing Day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Boxing Day gives us an opportunity to give back to society. Boxing Day는 우리에게 사회에 되돌려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주격 관계의 대명사 생략에 대한 문법 구조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격 관계의 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 있을까요? 주격 관계의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구문에서 주격 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 완료의 의미인 과거 분사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People have added on another holiday called Boxing Day. 사람들이 called Boxing Day, Boxing Day라고 불리는 또 다른 휴일을 더했습니다. 과거분사가 명사 holiday 꾸며주고 있죠? 중간에 낀 주격 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called 앞에 which is가 생략이 되었다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문장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have a box that is full of apples. Full of라고 하는 형용사구가 명사 박스를 꾸며줄 때 중간에 낀 that is가 생략되죠. 즉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됩니다. 나는 사과로 가득 차있는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시문 보겠습니다. She read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him. 그 남자에 의하여 쓰여진 그 책을 그녀가 읽었다. 이때 자, 이 written이라는 과거분사가 명사 book을 꾸며주고요. 중간에 낀 주격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 which was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시문 보겠습니다. You might look at the boy who was sleeping alone. 혼자 자고 있는 sleeping alone, 혼자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당신은 보았을지도 모른다. 현재 분사 ing sleeping이 명사 boy를 꾸며줄 때 중간에 낀 주격 관계의 대명사 비동사 who was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입니다. 현재 완료 어떻게 쓰죠? 그렇죠. 현재 완료는 have 더하기 과거분사를 쓰죠.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어떻게 씁니까? have been pp 형태를 씁니다. have와 pp 사이에 been을 놓으면 되는 거죠. 이때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Boxing Day has been celebrated for many years. 자, for 뭐뭐 동안에 Boxing Day는 여러 해 동안에 경축되어져 왔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죠.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Boxing Day는 여러 해 동안 경축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 같은 문장 바꿔봅시다. People have celebrated a Boxing Day for many years by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현재 완료 수동태 추가 예시문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People have built a mental hospital for 10 years.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을 10년 동안 지어왔다. 자, have built 현재 완료 개성용법이죠. 해당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은 The mental hospital has been built by people for 10 years가 됩니다. Has been built, 지어져 왔다. 그 정신병원이 10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 왔다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때나 기간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just now, yesterday, ago, last, when 같은 말들은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now, just, yet, already, this morning, this week, this month 등과 같은 현재와 관계가 있는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Lesson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After You Read입니다. Lesson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After You Read A번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점검해 보세요. After You Read A번입니다. The origin of Boxing Day, Boxing Day의 기원입니다. Christmas boxes, 크리스마스 상자가 were given, 자, 주어졌습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From master to servant, 주인으로부터 하인에게 크리스마스 상자가 주어졌습니다. A box, 상자죠. 어떤 상자? To collect money, 돈을 모으는 상자. 자, 돈을 모으는 상자가 was placed,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In churches, 교회에, o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자, 크리스마스에 돈을 모으는 상자가 교회에 위치했습니다. Sealed timber boxes, 자, 봉인된 목재 상자입니다. 어떤 목재 상자? Containing money, 돈을 포함하고 있는 목재 상자. 자,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가 were kept 보관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On great sailing ship, 대형 범선에. 뭐를 위하여? For luck, 행운을 위하여. 자, 행운을 위해서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가 대형 범선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Activities on Boxing Day. 자, Boxing Day의 활동들입니다. Fox hunting was a tradition. 여우 사냥이 전통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it was forbidden. 그것 즉 여우 사냥은 forbidden 금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in its traditional form in 2004. 2004년에 그 전통적인 형태에 있어서 여우사냥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forbid가 금하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금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Many sports, 많은 스포츠들, 자, such as 뭐뭐와 같은 horse racing, 자, 승마나 풋볼이나 럭비 같은 그런 많은 스포츠가 are popular, 인기가 있습니다. 쇼핑, 쇼핑이 has emerged, 나타났습니다. 자, as 뭐뭐로서, 자, as another sport, 또 다른 스포츠로서 쇼핑이 나타났습니다. 자, emerge라는 거는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Reclaim the spirit. 자, 그 정신을 되찾아라. 자, reclaim이라는 거는 되찾다는 뜻입니다. The tradition, 전통입니다. 무슨 전통? Of giving gift and money. 자, 이 선물과 돈을 주는 전통. 그러한 전통이 still continues,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tradition, 전통이죠. This day, 이날은 provide us,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자,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에게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슨 기회? to 부정사, 이하할 기회. 자, to give back to society. 자, give back to라는 거는 누구에게 되돌려주다, 환원하다 이런 뜻이죠. 이 날은 우리에게 사회에게 되돌려줄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자, B번입니다. 자, based o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을 하시오. 자, 1번입니다. People have added Boxing Day after Christmas. 사람들이 성탄절 이후에 Boxing Day를 더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자, they want to have enough time to recover from Christmas. 성탄절로부터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그들이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1번 정답은 C번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Read each statement. 각각의 언급을 읽어보세요. And choose T or F. 그리고 맞으면 T, 틀리면 F를 선택하세요. A번입니다. Boxing Day is a national bank holiday in the UK. 자, UK라는 거는 United Kingdom, 대영제국이죠. Boxing Day는 대영제국에서 자, 이 국가적인 은행 공휴일이다. 맞다, 틀리다? 자, 맞죠? B번. A traditional form of fox hunting. 전통적인 형태의 여우사냥이 is still popular, 여전히 인기가 있다. 틀렸죠? C번. 자, Boxing Day is also known as shopping holiday. 자,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Boxing Day는 shopping holiday로 알려져 있다. 맞습니까? 맞죠? C번 답은 T입니다. Time to think. 자, 생각할 시간입니다. 자, to think은 time 꾸며주고 있죠. 자, if you made your own donation box on Boxing Day. 자, donation box라는 거는 기부 상자입니다. 자, Boxing Day에 여러분 자신의 기부 상자를 당신이 만들었다면, what would you put in it? 그 안에 무엇을 넣겠는가? And why? 왜인가? Talk about it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자, C번입니다. Look at the chart. 도표를 보고 filling the blank of the passage below. 아래 단락에 빈 칸을 채우시오. Most meaningful public holidays in Australia. 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공휴일. Least meaningful public holidays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의미가 적은 공휴일. 자, most 최상급, least 최상급. 우등비교, 열등비교가 병렬구조 이루고 있죠. 자, Queen's Birthday, 여왕의 생일. Labor Day, 노동절. 자, Easter, 여러분 Easter 뭐죠? 부활절이죠. New Year's Day, 새해 첫날. Christmas Day, 성탄절. Australia Day, 오스트리아 국경일 날이죠. 자, Anzac Day가 있는데 여러분 Anzac Day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Anzac Day는 1915년 4월 2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Anzac 군단이 터키의 갈리폴리에 상륙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Anzac Day 공휴일 정도 보면 되겠네요. Christmas Day is the most meaningful public holiday of the year for Australians, 36%입니다. Followed closely by Anzac Day, 30%. 성탄절이 오스트리아 사람 36%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공휴일입니다.
followed by라는 거는 그 뒤에 뭐를 수반하면서 이 말이죠. Anzac Day가 그 뒤에 30%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omparatively, 비교적 other Christian holidays such as Easter. 자, Easter라는 거 부활절이죠. 부활절과 같은 다른 기독교 공휴일들은 were considered less meaningful, 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단지 15%일 뿐입니다. With just 50%라고 했죠. 근데 이 15%라는 수치는 it's just 4% more than those who selected Austria Day. 자, Austria Day를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보다 단지 4% 많은 수치인 15%를 차지하는 부활절과 같은 다른 기독교 공휴일들은 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Australians have the work-life balance afforded by an 8-hour workday. 하루에 8시간, an 8-hour workday.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것에 의해서 afforded 제공이 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 29%가 느꼈습니다. Labor Day was the least meaningful public holiday of the lot. Second only to Queen's Birthday. 무슨 뜻이죠? 그렇죠. 29%의 사람들이 느꼈다 이겁니다. 뭐라고? 자, 꼴찌인 여왕의 생일 다음으로 노동절이 가장 의미가 없는 공휴일이라고 29%의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죠. Second to 하면은 뭐뭐 다음이다 이런 뜻인데 여왕의 생일이 0%고 노동절이 1%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동절이 가장 의미가 없다. 여왕의 생일 다음으로 가장 의미가 없다.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D번을 보겠습니다. Talk about the most meaningful Korean holiday to you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국의 공휴일을 말해보시오. What holiday is it? 어떤 공휴일입니까? How do you celebrate it? 그것을 어떻게 당신은 경축합니까? Why is the holiday meaningful to you? 그렇다면 this holiday, 이 공휴일이 왜 당신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짝꿍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Read more culture. 이번 시간에는 Waitai Da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는 February the 6th, 2월 6일이 is Waitai Day, Waitai Day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격이죠. A public holiday to celebrate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Waitai. Sign이라는 것은 서명이고, Treaty는 조약이죠. Waitai 조약의 sign을 축하하기 위한 공휴일인 Waitai Day가 뉴질랜드에서는 2월 6일입니다. The Treaty of Waitai, Waitai 조약은 is a country's founding document, 그 나라의 건국, 설립 문서입니다. 자, founding 하면 설립이죠. representative, 대표자라는 뜻이고요. The British Crown은 영국 왕실입니다. signed by, 뭐뭐에 의하여 조약이 된. representatives of Maori tribes, 마오리 부족의 대표자죠. The British Crown은 영국 왕실이죠. 1840년에, in 1840, 1840년에 영국 왕실과 마오리 부족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사인이 된 그 나라의 건국 문서가 바로 와이타이 조약입니다. The Treaty, 그 조약은 made New Zealand a part of British Empire. Empire는 제국이죠. 그리고 guarantee는 보장해주다. The right는 권리입니다. 자, 그 조약은 뉴질랜드를 A part of British Empire, 대영 제국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주었고 Guaranteed Maori right to their land. 자, 이 right는 권리죠. 마오리 사람들에게 right to their land, 그들 땅에 대한 권리를 guarantee 보장해 주었으며 Gave Maori the right of British people, 마오리 사람들에게 대영 제국의 국민이 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On Waitai Day, Waitai Day 날, Maori cultural performances, 마오리의 문화적인 공연, speech from Maori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마오리 지도자들과 정부 관료들로부터 나오는 연설, and the naval salute. 자, naval salute라는 거는 해군의 예포 경례죠. 해군의 예포 경례 이런 것들이 are all part of the annual activity. 그 매년 있는 행사의 모든 부분입니다. Annual 하면은 매년 있는 이란 뜻이죠.
이 와이타이 조약은 1840년 마오리 원주민과 영국 왕실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서 뉴질랜드 건국 문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Saint Patrick's Day is a global celebration of Irish culture on or around March the 17th. 3월 17일 주변에 있는 성 패트릭 날은 아이리시 문화의 전 세계적인 경축입니다. Celebration 경축이죠. Celebrate 경축하다. It celebrates Saint Patrick. 자, 그것은 성 패트릭을 경축해주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성 패트릭과 동격이죠. One of Ireland's patron saints. 자, patron saint라는 것은 수호성인입니다.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중에 한 명인 성 패트릭을 그것은 경축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Who have to introduce Christianity to Ireland by preaching during the 5th century? 자, 여기서 Christianity는 기독교입니다. Preach는 설교하다죠. 5세기 동안, during the 5th century. 5세기 동안 설교함으로써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중에 한 명인 성 패트릭을 이것은 경축하고 있습니다. The most common St. Patrick's Day symbol. 성 패트릭 날의 가장 흔한 상징은 is Shamrock, 토끼풀입니다. Shamrock이라는 건 토끼풀인데 아일랜드에 국화도 됩니다. Many people choose to wear the color green. 많은 사람들이 녹색 옷을 입는 것, 녹색을 입는 걸 선택합니다. And the flag of the Republic of Ireland.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국의 깃발이 is often seen, 자주 관찰이 됩니다. In St. Patrick's Parad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성 패트릭 날 퍼레이드에서 아일랜드 공화국의 깃발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이 퍼레이드라는 건 행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자, association, 연관이죠. ubiquitous, 널리 퍼진. hard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고. reasonable, 이성적인 이란 뜻. 자, fall in이라는 거는 날짜가 어디 어디에 해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hemisphere, 반구입니다. decorate, 장식하다. 번치는 물이죠. 자, bush는 관목입니다. The Association of Christmas and Snow. 자, 크리스마스와 눈의 연관은 is ubiquitous, 널리 퍼져 있습니다. Not so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where 이하는 Australia 꾸며주고 있죠. 자, it would hardly be reasonable to ask for snow. 눈을 요청하는 것, ask for snow. 눈을 요청하는 것이 좀처럼 이성적이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Considering that, 대절리아를 고려해보자면 Christmas in Australia falls in summer. 자, fall in이라는 거는 어디어디에 해당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성탄절이 여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눈을 요청하는 것이 좀처럼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한 지역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country's location. 그 나라의 위치의 결과입니다. Australia lies in the southern hemisphere.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에 놓여 있습니다. lie in 어디에 존재하다? hemisphere 반구죠. And has opposite season to the north hemisphere. 자, north hemisphere는 북반구죠. 북반구랑 정반대의 계절을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In spite of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Australians still decorate their living room with a traditional Christmas tree.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나무를 가지고 그들의 거실을 장식합니다. Still은 여전히 이런 뜻이죠. They also decorate their houses with the bunches of Christmas bush, a native Australian tree with small green leaves. 자, 작고 녹색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토종 오스트레일리아 나무인 크리스마스 부쉬라는 관목의 더미를 가지고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집을 장식합니다. 데코레이트라는 것은 장식하다는 뜻이죠. 크리스마스 인 오스트레일리아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나먼트 장식이죠. 크리켓이라는 것은 스포츠 게임의 일종입니다. 스플래시 물을 튀기다, 웨이브 파도,
티피컬 전형적인 프리미어 최고의. 자, 캐롤은 크리스마스 노래죠. 캔들라이트는 촛불입니다. Small wooden kangaroo and even koala ornament. 작은 나무 캥거루와 심지어 코알라 장식들은 all part of the Christmas tree decoration. 모두 크리스마스 나무 장식의 일부분입니다. People love to spend their time outdoors.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바깥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Swimming, 수영을 하면서, 캠핑을 하면서, playing cricket, 크리켓 경기를 하면서, splashing in the waves at the beach, 해변가에 있는 파도 속에서 물을 튀기면서, enjoying barbecues in their backyard, 그들의 뒤뜰에서 바베큐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야외에서 그들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터키, 칠면조와 햄과 시푸드, 해산물과 샐러드 같은 것들이 a typical food enjoyed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 흔히 즐기게 되는 전형적인 음식들입니다. typical 전형적인. One of the premier Christmas events in Australia is carol. 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행사 중에 하나는 캐롤입니다. Carols by Candlelight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에 행해지는 촛불 옆에 캐롤입니다. Where people gather in the park. 사람들이 공원에서 모이고 sing all their favorite Christmas carol together by Candlelight. 촛불 옆에서 함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행해지는 Carols by Candlelight, 촛불 옆에 캐롤이란 행사, 그 행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치맥 문화 들어보셨죠? 치킨과 맥주, 즉 닭고기와 맥주를 먹는 그러한 한국의 문화를 우리는 치맥 문화라고 합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구이를 먹고요. 캐나다는 배달이 주문 곤란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요리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